호돌이의 우참툰. 왜? 첫 번째, 고등학생 때 반에 또라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무섭게 생긴 수학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거 맞춰볼 사람! 라고 하셨는데 또라이 친구가 갑자기 똘끼가 터져가지고 칠판에 지우개를 던져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맞췄어. 그대로 교무실로 끌려가더라. 두 번째, 옛날에 내가 가족끼리 한 방에서 잘 때였어. 불을 다 끄고 자려고 가족끼리 다 같이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코가 근질거려서 후벼봤더니 왕딱지가 나와서 에이 디러 하고 똘똘 뭉쳐서 공중에 탁 튕겼는데 1초 뒤에 갑자기 아빠가 하품하다가 이러시고 뭐지 벌레인가? 하시길래 애써 자는 척했어. 에임 지렸다. 세 번째, 어느 날 친구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친구랑 노는 도중에 갑자기 친구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청심한 세 개를 1,000원에 사셨다고 좋아하시길래 오 그 비싼 걸 라고 하며 놀라면서 봤는데 페레르 로쇠를 사오셨더라. 달달하겠네. 네 번째, 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어. 앞에 어떤 아저씨가 나시티를 입었는데 뒤에 삐죽 튀어나온 겨털이 매미 날개처럼 생겨서 내가 조용하게 야 저 아저씨 겨털 매미 같지 않냐?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겨드랑이에서 맴! 하면서 매미가 날아갔어. 진짜였네?